여기는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이에요. 예술 작품들이 이제 곳곳에 이제 펼쳐져 있는데 국내 유일의 친환경 생태 미술공원인 거죠. 생태 미술공원. 네. 작품 정말 멋지죠. 한 10개국 정도의 작가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품은 확실히 색채가 좀 강렬한데요? 다른 작품에 비해서 눈에 많이 띄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이분은 고흐 아니에요? 네. 야. 코가 깨져 있네요. 아,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예. 신석기 시대의 유물 파편의 흔적을 예. 고흐의 코와 귀에 묘사했대요. 그러니까 이 깨어진 것들을 신석기 시대에. 네, 너무 재밌네요. 아니, 사실 고흐가 죽기 전에 자신의 귀를 작가들의 상상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네네. 와, 진짜 꿀벌들이. 그러게요. 진짜 친환경이 많네요. 와, 재밌다, 그죠? 그죠. 네. 진짜 벌집 형식인 형태인데, 작품이. 와, 작품. 특이하네. 이거 악기 같죠? 그쵸. 가야금 같아 보이는데요? 소리를 뜯고 싶네요. 와, 이게 태풍으로 쓰러진 고목이래요. 노송. 아. 예. 근데 이거를 그냥 냅두면은 그냥 그렇게 썩어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약을 만든 거예요. 죽은 그 자연이 소리로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가야금을 뜯으면 소리가 이렇게 전달되고 쭉 들려요. 그냥 남은데 네, 들어보실래요? 네. 그럼 가볍게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귀 이렇게 대고 있으면 네. 될까요? 아리아리랑 흥미가님 예. 귀가 막힌데요? 이게 100년의 소리예요. 너무 놀라워요. 너무 신기하다 이거. 엄청난데요? 봄이네. 이 작품은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들어가 볼까요? 볼까요? 입구가 이쪽. 이쪽이네. 네. 와. 아, 이거 진짜 어렸을 때 다락방 올라가는 그런 설렘이 있네요. 동심이 막 생기지 않으세요? 예. 와. 재밌다. 튼튼한데요? 되게 견고하고? 그러게요. 하나 더 있네요. 네. 다 왔네? 올라오세요, 빨리. 여기서 곰의 시선으로 보는 뷰에서 이야기 많더라고요. 와우. 와, 바깥에서 보니까 또 완전 다른데요? 전혀 다른 시선에서 네. 자연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곰의 시선이군요. 네, 곰의 시선이에요.